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SGA 솔루션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서버 보안이라든지 응용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그리고 물리 보안을 주력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통합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출마를 이제 선언한 주자의 이제 정책주로 이제 편성이 되어서 재료로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이 중소 SI 공략 수혜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선 레이스에서 정책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추가 상승이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8월에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 진행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삼성 SDS가 이제 관련 사업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 이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어서 향후에 이제 재료도 조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 7월 1일부터 유럽연합 이제 27개국에서 이제 백신 여권을 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요 국가에서도 이제 백신 여권 제도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혜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백신 여권 부분도 충분히 이슈가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재료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 그만큼 시세를 붙여줘도 명분을 가져와서 올려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차트 보면서 가격 대응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꾸준하게 이렇게 올려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를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가운데를 이제 좀 땡겨서 보시면은 시세를 보여주고 주가를 내려준 다음에 일정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횡보를 보여주면서 지지 구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외인의 러브콜이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이 눌림목에서 반등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올라타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시세를 보여줬던 이 위치에서 이 하향 추선을 이제 내려와서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을 이제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하향 추세에서 반등 시그널로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일봉 차트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1600원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그 이전에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맞고 계속적으로 떨어졌던 위치에서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간 순간부터는 이제 지지 구간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요. 1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는 2000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2000원을 뚫을 시에는 2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20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2500원 제시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SGA 솔루션즈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